눈길 오스락 소리 기분 너무 좋습니다. 도저히 타고는 올라갈 수 없는 경사네요. 따라서 라이딩 왔어요. 오늘 아마 관오 인도랑 그 주변에 싱글 탈 것 같네요. 만에요 선수들 따라가려면 오늘도 새가 빠지게 운동할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어디고 이리 가? 오랜만에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조금 맛있다. 7곡 대회 코스 가로 인도 입구 오늘 파크 입구에 나왔습니다. 쉬었다 왔는데 네. 여기 아, 만들어 붙여놨네. 현지비 파크. 올해 마지막 날 스노우 라이딩을 하게 됐네요. 산속에 들어오니까 날씨도 포근하고 좋아요. 아, 눈길 오스락 소리 기분 너무 좋습니다.
오른쪽에 간호파크 싱글 1구간 여기는 사무실. 파이팅. 여기는 제석대 정상이고요. 실곡 XC 클럽분들 주로 타시는 비룡 싱글이라는 새로운 싱글 입구예요. 싱글이 조금 까칠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옆에 또 새로 개발한 싱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조금 덜 위험하다니까 한번 저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 나왔다. 네, 퀘이사 그래갖고 무방 도색도 안 하고 그냥 아니. 김현장이 그 선수도 알을 다 데리고 온다. 알 정도가 뭐고? 셔틀의 참맛이 아니야. 셔틀의 참맛이 셔틀 무슨 아 엔진 안 탔어요? 안 탔어. 상식이 엔진을 그 다 데리고 온다. 기다리고 있었다. 어차피 이거 팔고 브레이크 350원이거든요. 350원으로 한다고. 와 경사가 엄청나네. 새로운 코스라서 저는 끌바 어필 다운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타고는 올라갈 수 없는 경사네요. 잠깐 또 끌바입니다. 앞에 성전탑이 보이네요. 아직 절대 가지고. 아, 그대로입니다. 됐어요. 이거 갔다가 이거 어디서 쉬려고. 네. 따라갈게요.
진짜 떠올라야 돼요. 내가 먼저 할까? 질문 나서면 안 되지. 네 번째 할게요. 가자. 세 번째 나 세 번째. 30 문제 하나. 세 번째 가요 나. 세 번째 할게 말이야. 네 번 할게 그럼. 세 번째 가요. 내 첫 번째 맞아. 또 여섯. 네. 누군데? 경아 씨. 언제 왔노? 내 앞에 가. 내 앞에 찍을게. 너 이경아 씨가. 목수.
나무를 아예 딱 꿰놨네. 단차에 여기 무서워 살라고요. 아유라, 그럼 그냥 밀면 안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요. 아, 그래도 탈만 하네요. 네? 탈만 하네요. 탈만 금방 탑니다. 영아씨도 뭐 전번주에 보니까 저 쉬운데 자꾸 헤매고 몸을 올려갖고 아니 대장관님은 몸을 훨씬 튕기는데 완전 올 이달방만 한번 타봤거든요. 피지컬이 있어갖고 자세가 죽인다. 맞아. 여기 못 내려가 있는데요. 여기 못 내려갈 것 같은데. 쫓고 경사가 있어라. 한 먼저 가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아 진짜요? 와 너무 예쁘겠다. 어머야 뭐 이런게 있어. 야 큰일났네. 어디 손봤는지 있구나. 비룡신굴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섬이라서 섬의 극경사에서 쫄아가지고 몸짓해서 내려왔는데요. 나머지는 거의 80%는 재밌게 탈만 했고요. 또 극복 안 되는 구간이 한 두 군데 있네요. 여기서 몇 번 연습하고 즐기시면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적 급경사가 좀 많은 코스네요. 그래도 단차는 많이 없어서 급경사 부분이랑 조금 좁은 길을 컨트롤 잘하면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룡신굴 내려오니까 봉사님 어필입니다. 저는 관음임도를 타고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관우임도를 타고 올라가서 비룡싱글을 타고요 다시 관우임도로 내려왔습니다. 2022년 마지막 날인데요. 스노우라이딩도 해보고 멋진 싱글도 타서 너무 뜻깊게 올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칠곡 XC 여러분들이 길다가 나오신 덕분에 싱글 정말 재밌게 탔습니다. 여러분도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안전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